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입니다. 오늘 오전에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 선포되었습니다. 이로써 한일 중 3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습니다. 한일 중 3국 협력을 아세안 플러스 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서 아세안 플러스 3를 도약시킬 기회가 됐습니다. 정상 여러분, 오늘 우리는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열린 협력보다는 경쟁과 분절화가 팽배하고 초국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 플러스 3 차원의 기여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. 특히 올해의 그리고 사람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. 연계성이 제고되면 위기 앞에서 우리의 회복력도 좋아질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실효성을 대폭 제고하기 위한 합의를 주도한 끝에 기여를 올해 두 배로 늘려 식량 위기에 대비한 연계성과 회복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. 나아가 캠퍼스 아시아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해서 역내 인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. 한 논의의 장이 되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거스댕 꿈 곧자의 편안한